몰라. 막 비벼 먹는 국수나 막국수. 진짜? 몰라. 아빠 날씨 너무 좋다. 이쪽에 좀 더워져서 밖에도 못 나와. 딱 한 두 달? 아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넘어졌어. 근데 핸드폰이랑 같이 넘어졌어. 누가 더 걱정돼? 그냥 핸드폰이지. 왜냐면 너는 그냥 그래봤자 까지면은 약쪽만 바르면 돼. 핸드폰은 액정만 하면 그건 100만원이야.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 난 이거 만끽하고 싶어. 아우 날씨 참 좋다. It is a shiny day today. 영어 쓰지 말래 아빠. 엄마 여기서 옛날 놀이터 약간 옛날 놀러 갔을 때 냄새나. 그치? 토끼 짱 크지? 저 앞에 있으면 좀 무섭다? 아 진짜 관종. 아 저 관종 어딨는데? 저기 있잖아. 아, 날씨 좋다. 아, 좋다, 아빠, 그치? 내 옛날 생각나. 아, 내 옛날 생각나? 너 미국 있을 때? 어, 완전 이거 미국 같지 않아? 그렇지. 좀 작은 미국? 미국 그 가라지 세일 같은 거 하면. 나 가라지 세일? 어, 왜? 아니, 뭐, 나 순간 못 알아들을 뻔했어. 아빠 여기 너무 장 너무 좋다. 응. 이게 찾았어. 오란다. 어디 있는데? 또 오란다다. 오란다가 오란다야. 오란다가 오란다. 물어볼까? 그때 그 팝업 7층에서 팝업스토어 했던 곳이냐고? 얘도 하나에 8,000원 두 개씩 만원 정도. 얘는 똑같구나. 얘는 여기 아몬드랑 더 경과 같은 거. 너 뭐가 좋아? 너 하나만 주실래? 이거 하나만? 네.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다. 그럼?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 오늘 외할머니 가잖아. 두 개 살까? 우리 할머니 간대? 응. 이게 15,000원인데? 네 그럼 빼주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더? 아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오라 했어. 아 그래? 응. 그래. 아니 오늘 여기 하루 종일 돌아다녔군요. 오란다 사람. 근데 없어져가지고 바뀌었어요 지난주. 아. 저기 아 가려고 그랬는데 딱 봤네. 엄마 찾았어. 아 그래요? 어 찾았어. 안녕히 계세요. 야 드디어 오란다 샀어. 어? 오란다가 오란다. 너 영어로 뭔지 알아? 몰라. 컴온 오란다. 오란다. 야 오란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 몰라. 컴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사고 싶어. 어 엄마 나 사고 싶어. 고슴도치 사고 싶어. 어딨어 고슴도치. 아빠 겁나 귀엽지. 엄마 나 저거 나 저런 거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기억하라고 너 스무 너 20대라고 했잖아. 아빠 저 꼬리에서 아빠가 똥처럼 나오는 거 해주라. 이거 꼬리야 꼬리. 똥처럼 나오지 뭐. 똥처럼 어떻게 나와? 이미 다 나와. 와 진짜 크다 아빠. 와. 토끼 학대범. 안녕. 어. 가자. 주차장. 피곤하다. 우리 된장찌개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비벼 먹을까? 그럴까? 응. 된장 비빔밥 해 먹을까? 오케이. 오케이 된장찌개 비빔밥 좋아. 좀 많이 먹었으니까 한식으로 좀 먹자. 된장찌개 어때? 엄마 해달라 할까? 영어로 뭔지 알아? 된장찌개? 몰라. 된장찌개야. 아 진짜 너 집 아빠 집 가자. 차 어딨나? 차 어딨어? 차 접속에 있는데 이따 봐. 오케이.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원할머니 보쌈 포장으로 이거는 야채 이거는 보쌈 김치 얘는 보쌈 우와, 맛있겠다. 고기 이건 저거다 떡쌈 이건 떡쌈 이것도 야채인가? 응? 야채인가 야채? 아 이거는 배추 배추 이건 뭐지? 우리 중지도 궁금해 이것도 고기인 것 같기도 하다 어? 냄새? 중짜 시켜서 와 맛있겠다 이거 보냉되는 거 봐 이건 뭐야? 서비스래 꽃보다 이쁜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 짜잔 막국수 막국수 되게 좋다 소스나 막국수 소스까지 우와 신난다 준비해보자 그 내가 이거 준비했지 장수 막걸리 엔젤로콕 감자만 먹었어? 그럼 대단해 고생했어 시커먹었는데 아빠 쓰는 거야? 나 썼지 벌써 썼으니까 왔지 그냥 오니? 먹자 아 내가 이거 비벼줄게 비빔국수 맛있게 막국수 아 막국수 맛있겠다. 이게 왜 막국수인 줄 알아? 몰라 막 비벼먹는 국수랑 막국수 진짜? 몰라 잘 믿니?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이거 포장하면 1인분 더 준대 맞아 뭐 포장이 뭐야? 전화로 주문해놓고 가지고 오면? 포장. 아 방문 포장하면 1인분 더 준다 고기를? 대박 왜 아까 얘기 안 했어? 아니 쿠폰 줬어 우리가 아 그 쿠폰이 거. 있어야 아 그래? 그럼 다음에는 무조건 방문이지 1인분을 더 주는데 신난다 난 이 보쌈 먹을 때마다 미국에 있는 처제가 생각이 나. 아유, 처제가 보쌈 엄청 좋아했잖아. 현아야, 보쌈은 먹고 다니니? 어? 한국 오면 내가 보쌈 많이 사줄게. 얼른 와, 빨리 와. 나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없어진 게 너무 슬프지? 응,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 근데 원할머니 보쌈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난 내가 그 장충동에 자주 가는 그 단골집이 있거든 거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 집도 되게 맛있는데 장충동은 족발이지 아 근데 전에는 원할머니 보쌈이 이렇게까지 맛있지 않았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맛있었더라 아 좋아 아빠 맛있게 오렌지 썰어줄게 맛있겠다 그치? 우리 중지는 또 울어요 오렌지 달라 저기 껍데기 달라붙는 것만 먹어도 되겠다 응? 껍데기 이거? 응 너무 아깝다 아깝지? 응. 이거 발라줄까? 그래 나중 마저 맨 마지막에 먹자 저 그냥 이빨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애들은 잘라줘야지 아 애지중지 주자고? 응 좋아 아빠의 칼 솜씨 투박해
투박하지만 맛있다. 내가 오늘 칼춤을 췄어. 칼춤을. 맛있다. 등지야. 너무 맛있겠지? 등지야.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얼마나 맛있을까? 오늘의 만찬 끝. 중지 비밀로 하는 거죠. 중지 끝. 중지 고생해.